네, 안녕하세요. 레벨 감투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당연히 주문했으니까 올 게 오겠죠. 예. 오늘 리뷰한 제품이 이 에이지 제품입니다. 에이지. TM49 에이지. TM9의 HG는 저희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고, 실측 리뷰까지 해드렸어요. 실측 리뷰 해드렸고, 당시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은 요 HG 제품입니다. 요 HG 흰색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HG 제품으로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HG 제품으로 과감하게 리뷰를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나이키 HG 스터드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서 HG 스터드가 미끄럽다고 하는 일반적인 불신, 그냥 그 불신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입증을 해드렸고, 실착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맨땅용 스터드이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미끄럽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 FG보다 그립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미끄럽다 하는 모든 그 통설 아니면 상식을 제가 파괴하는 상식 파괴자로서, 이게 동심 파괴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끄럽지 않다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고, 물이 젖어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도 HG 스터드가 인조장 운장에서 안 미끄러집니다. 천연잔디에서도 안 미끄러져요. 왜 안 미끄러지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스터드는 말 그대로 그립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 그립을 발생시키는 전제조건은 잔디의 길이, 잔디의 길이가 확보해주는 깊이에요.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스터드가 어딘가에 묻히기만 하면 그립이 발생해요.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HG를 맨땅이라 그러는데, 맨땅에서 이 HG를 사용을 해도 맨땅도 이렇게 흙이 이렇게 덮여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 스터드가 박히면 안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터드가 작은 TF는 맨땅이 좀 미끄럽다,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으면 안 미끄럽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맨땅에서 축구를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기축구에도 아직도 뭐 인조구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전국의 조기축구에 뭐 한 80-90%는 여전히 맨땅에서 살 텐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메인으로 운동을 하는 곳은 제 경우에 하냐면 맨땅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조구장에, 주변에 있는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 그러니까 이게 GT형 스터드가 있고, TM 머큐리라고 적용돼서 이게 이제 GT형 스터드예요. GT형 스터드인데, 이게 이제 예전 방식의 스터드고, 이게 사실 이게 더 예전 방식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다시 사용된, 그러니까 14부터 머큐리얼 베이퍼 14에서부터 이 새로, 그러니까 새로 이 말이 헷갈리면은 이 구형 스터드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부활을. 이 GT에는 이 스터드가 들어가고, 지금 머큐리얼 베이퍼가 지금 GM4에서는 이 스터드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뭐 이건 GT는 제가 실착을 통해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 스터드가 어떻다, 사실은 뭐 이 스터드는 저희가 마지스타라든지 여러 모델을 통해서 이미 착용을 해봤던 거라서, 뭐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고, 이미 사용을 해본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다만 이제 이 스터드 자체는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2013년 12년 이때부터 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내가 그때 나왔던 이 스터드가 여기 있죠. 이 예전 스터드, 이게 뭐 제가 머큐리얼 버전을 몰라서 이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나왔던 형태,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소재상으로 이쪽에서 고무성이 더 강하고, 이쪽은 이제 그 예전 고무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우레탄 성분, 플라스틱 성분 조금 더 가미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는 이제 그 스터드가 이렇게 뜨거운 열을 받으면 녹아내린다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인조구장에서 녹아내린다는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이 스터드 형태를 가지고 약간 더 강화된 스터드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것도 결국에는 뭐 이 제품이 나올 때랑 이 제품이 나올 때 사이의 시간차, 한 10년간의 시간차에서 역시 그라운드 환경의 변화가 스터드 소재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나, 소재 선택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디다스가 이제 확실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지 스터드를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이 제품을 주문을 했던 게 이제 왔어요. 구입 비용이 거의 30만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저 덴마크 윈스포츠에서 수입한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세일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 제품이 윈스포츠에 10% 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거 EU 외 지역에서는 이제 부가세 19.몇%가 빠지고, 그리고 다 합치면 29.7% 정도가 빠졌죠. 할인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25% 쿠폰이 있어서 쿠폰까지 적용을 했더니 신발의 가격은 145유로 정도로 떨어졌는데, 147유로인가 그랬고, 이제 부가 배송료가 한 25유로 정도 나오니까 결국 구매 금액이 총 한 170점 얼마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한국으로 배송이 와서 페덱스에서 이제 통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통관 정보를 보내고 납부한 세금이 한 5만 3천원인가 5만 5천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했더니 한 29만원 정도, 29만 1천원 뭐 이렇게 대강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 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할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210유로에서 부가세만 빠진 금액, 그러니까 한 190유로 정도, 그러니까 분재 실제 배송료 포함 210유로가 되니까 그 금액이라고 하면 관세에 영향을 주니까 40만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40만원 초반 뭐 그 정도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 출시 가격이 이 LCD가 259,000원인가 그렇고, 뭐 할인을 받고 하다 보면 뭐 한 10만원 후반 뭐 18만 19만원까지도 구입할 수 있지만, 그게 두 배가 되는데 두 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온 문제인데, 왜 우리나라에 AG가 안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뭐 저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에서 한국 시장을 좀 고려를 해주고 해야 되지만, 일본에도 안 나와요 이 AG가. 일본인도 인조구장이 많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HD로 다 대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AG를 내질 않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 시장과 엮여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그래서 이 AG를 구할 수가 없고, 향후에 나오는 이제 이 AG는 제가 나이키로는 굳이 이제 구매를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GT가 새로 내년에 나온다든지 뭐 머큐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내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극단적으로 제품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나왔다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AG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게, 요걸 하나만 테스트만 해보면 대강 이제 AG 스터드가 나이키 어떤 느낌이다 하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나이키 요 그 AG들이 나올 때 여기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AG 리뷰를 할 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게 쿠션인 장치를 안다 그랬더니 어떤 댓글들, 그러니까 축구가 좀 안다는 친구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 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이키에서는, 저는 이 태그에 오늘 이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은 여기에 확실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llow Studded Guaranteed Extra Cushioning Demand for Hard Surfa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에서 추가적 그 쿠셔닝을 제공한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전에, 그러한 이러한 그 나이키에서 안내가 나오기 전에 이런 스터드를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알았던 게, 그러니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그걸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 AG 스터드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직관적으로 그때 파악을 했어요. 이게 쿠셔닝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게를 줄이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 딱딱한 운동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3세대 고무칩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인조구장이라는 그 자체가 천연구장과는 다르게, 천연구장은 천연잔디에 자연 쿠셔닝이 발생을 하지만 그 잔디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은 인조잔디 자체는 푹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두꺼우면, 문제는 그 아래 인조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하드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쿠셔닝이 필요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발 자체 중창에 미드솔을 넣고 나는 방식으로는
그, 저, 스터드 있는 축구화에 그렇게 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창에 대해서 쿠셔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발에 흔들림이 발생하죠. 발 자체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거라고 봐. 그건 뭐 예전에 과거에 나이키가 에어줌 제품 이런 것들로 이미 실패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라고 봤고, 대신에 이제, 스터드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인조잔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조잔디에 고무칩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첫 번째로 이 라운드 있는 부분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저 잔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미세한 충격 흡수를 한다 쿠셔닝이. 사실은 그 정도가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체감할 정도로 푹신한 쿠셔닝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HG를 신어도 나이키 HG나 AG를 신어도 아니면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거나 한 제품을 신어도 예를 들면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식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구멍이 없죠. 거기는 이제 FG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몰드 타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 고무의 구멍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따라져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컨셉, 이 구멍을 뚫은 이유들은 이제 어쨌든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는 한, 특히 3세대 정도에 우리나라 뭐 4세대 인조구장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세대 정도에 어느 정도 길이가 확보되어 있고 인조잔디의 길이,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그다음 고무칩이 충분한 구장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HG보다 조금 발이 편할까 하는 것만 이제 체감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AG를 구입할 거고, HG는 뭐 이제 국내 이미 출시가 돼서 막 여러분들이 신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도 제 주변에서도 이 제품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신고 있는데 그분들이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제품이 HG가 인조구장에서 미끄럽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게 미끄럽다고 하는 분들의 주변에 1억을 신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미끄럽다고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소한 제 주변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HG를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키가 FG, HG, AG 막 이렇게 스터드 다양한 형태를 내고 있는데 왜 AG를 안 내고 자꾸 FG만 나오느냐 이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죠. 그러니까 리뷰어들도 지금 뭐 이거는 뭐 수십 번도 더 얘기하는 거죠. 리뷰어들이 FG 축구화를 신고 인조구장에서 그 실착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립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깡인 거예요. 그 어떤 친구들은 축구하게 그럼 왜 FG를 자꾸 신느냐 그러면 최신 축구화의 최신 기술들이 FG 축구화에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FG 그 최신 기술을 다 느끼고자 하면 FG를 신어야 된다. 완전한 바보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완전한 바보들이에요. 축구화의 기본 상식에 완전히 무지한 경우에요. 왜냐? 어떤 브랜드가 이 제품을 낼 때 이 제품의 FG가 이 축구화, 이 TM4-9의 모든 기술력이 다 집약되는 게 아니라 나이키인 TM4-9의 FG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는 곳은 FG 스터드의 형태와 소재와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FG이기 때문에 FG에 맞는 그라운드 이 스터드를 설계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FG 그라운드에 맞게 그 그라운드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 스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FG 제품이에요. 이 FG 제품을 HG 다시 말해서 맨땅이나 AG 인조구장에서 쓰면 FG, 나이키가 제공해주고자 했던 최적의 FG 솔루션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품의 설계와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최적의 성능을 오히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가 있는데 MTB가 있고 로드용이 있죠. MTB용은 산에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도 다르고 바퀴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MTB를 가지고 도로에서 타고 싶어요. 탈 수 있죠, 물론. 근데 속도를 예를 들면 내고자 하면 로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면 지오메트리 구조 자체가 이미 달라요. 바퀴 크기라든지 앞쪽으로 빠르게 구르게 할 수 있는 뭐 그 기어 시스템이라든지 변속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MTB로는 똑같은 사람이 탔을 때 로드랑 비교를 하면 속도가 나질 않아요. 반대로 지금 그래블 바이크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로드용 자전거를 가지고 산악에 가면 타이어가 얇고 지오메트리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드를 가지고 MTB를 가는 거고 MTB를 가지고 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면 자 로드는 제조사가 로드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지오메트리를 찾고 변속 시스템이든 서스펜션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속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이죠. 그러니까 가장 탄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되어 있는 그 뭐죠? 카본을 쓰는 거고 풀프레임으로 다 뭐 시트포스도 뭐 어디든 전부 다 카본을 쓰죠. 그럼 이제 가격이 1,000만 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상에서도 예를 들면 케이블에 의해서 변속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블 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줄이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를 무선 시스템 변속기 자체가 무선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근데 MTB에서는 바퀴도 두껍고 바퀴의 타이어의 트랙션을 하는 구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건데 그 두 개를 혼용을 해서 MTB를 가지고 로드로 나가서 아무리 달려봐야 로드를 이길 수가 없고 대신 산악에서는 로드를 타고 산악에 올라가 봐야 MTB가 주는 충격 흡수를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탈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브랜드가 이 어퍼의 껍데기 어퍼라고 하는 이 껍데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FG라고 우리가 부르는 축구화는 말 그대로 천운전 대용이에요. 그래서 FG에 최신 축구 기술이 담기는 게 아니라 FG에 담기는 축구 최신의 축구 기술 축구화의 혁신적 기술들은 천연잔디에서만 그 스터드 아웃솔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이 되는 거고 AG는 인조 구장에 썼을 경우에 한해서만 최적의 그립성이나 이런 이 스터드의 그립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F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 구장에 가면 과그립이 오버그립이 발생을 하고 이걸 이 AG를 가지고 천연잔디에 들어가면 그립성이 FG보다 못하게 돼요. 왜냐면 스터드 길이가 짧고 여기 진흙 같은 게 막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두 서로 다른 스터드를 제 그라운드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얻는 이점이 없는 거죠. 어퍼는 똑같은데 왜 같은 어퍼에서 그러면 SG, AG, 뭐 FG를 다 나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FG 축구화가 나이키 최신 기술 무슨 트랙션이 어떠니 뭐 그루브가 뒤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여기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서 내가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FG를 사야겠다. 그리고 인조구장에 신는다는 거죠. 그 인조구장에 신으면 발만 아프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이키에서 이 AG에 그 제품에 여기 과거에도 이런 게 아예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 이 Artificial Grass Plate Plate에 지금 스터드라고 안 그럽니다. 이것도 이 스터드라 그러질 않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AG, FG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라운드 타입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AG라고 되어 있고 AG를 스터드라고 되어 있지 않고 AG Pl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나를 리뷰어들이나 축구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AG가 스터드가 아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 AG 플레이트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옵티멀 트랙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트랙션 어디에서? 인조구장에서
provide optimal traction with secondary perimeter stud. 페리메터 스터드라는 말이 이제 최신 축구용에 들어가는데, 메인으로 보면 제일 길쭉한 스터들이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사이드 쪽에 하나, 둘, 셋. 뒤쪽에 스터드가 둘,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보통 FG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리고 HG에도 보면 여기에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 두 개가 가운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게 이렇게 이렇게 메인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네 개가 들어가 가운데 하나 되는 FG.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인 FG는 여기 둘, 뭐 여기 세, 네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페리미터 스터드라는 게 뭐냐면 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스터드들을 페리미터 스터드라고 부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춰보면, 과거에는 이 메인 스터드에, 이게 지금 SG도 그렇습니다. SG도 이제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메인 스터드가 있고, 거기에 SG 스터드를 앞쪽에 두 개, 네 개, 그 다음 뒤쪽에 두 개를 넣어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서 가장 긴 길이가 이제 메인 스터드가 되고, 그 밑에 조금 짧아지는 것들이 페리미터 스터드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메인은 하나, 둘, 하나, 둘 정도.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요 스터드보다 스터드가 낫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메인 스터드와 이제 페리미터 스터드로 나누는 거고, 그렇게 나누었을 때 요 축구화의 단계적, 그러니까 지면에 닿을 때, 스터드가 지면에 닿을 때 표면에서 이 솔 플레이트가 단계적으로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을 쿠셔닝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션을 만들어 준다 이런 거고요. 첫 번째가 옵티멀 트랙션. 두 번째는 엑스트라 쿠셔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할로우 스터드, 스터드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경우, 이게 추가적으로 충격 흡수를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플렉스 그루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같이 운동하는 젊은 친구가 그루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 그루브 뭐 이런 거, 우리가 플렉스 그루브 뭐 이런 것들 미즈노 제품에서 보셨잖아요. 딴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가 있죠. 이런 선들이 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쉔크 강선에서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루브를 만들어주고, 이 그루브가 added flex groove make directional change pass easier. 그 다음에 delivering increased agility for a fast game. 빠른 경기 템포에서 선수들의 방향 전환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형태가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있는 D 그루브, 요런 것들, 연결, 스터드와 스터드를 연결시켜주고, 여기 호미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디렉션을, 방향 전환에서 빠르게, 그 다음 민첩성을 증가시킨다. 네, 이런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unique traction system give you the advantage of playing without peer on artificial surface. 아피셜 피치, 피치라고 되는데, 피치들 복수로 되니까 피치 쓰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뭐냐, fear라는 말을 썼어요. without fear. 다시 말하면 우리가 FG 스터드를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S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면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부상의 위험이 따르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공포심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러한 운동장, 그러니까 아티피셜 피치스에 대한, 운동장에 대한 공포, 피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구라는 게 이 에이지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 최종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요 한 문구면 차 정리가 되죠. 요 문구 하나면. 다행히 이제 좀 뭐 아쉽죠. 아쉬운 게 국내에는 어쨌든 안 나와줘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 제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문제이긴 해서 그걸 방법을, 뭐, 우리 소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축구화를 사면, 이 종이 이렇게 싸구려 이런 거 한, 원가 10원도 안 하는 이런 거 좀 안 해, 없으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축구화에서. 이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그냥 신문지보다도 더 못한, 더 싸구려 종이를 지금, 이 집어넣어가지고, 신발에, 먼지만 풀풀 날리게, 이거 햇빛에서 비춰보시고, 이거 빼면 먼지 훅 날립니다. 굳이 꼭 이렇게 싸구려 종이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신발 라스트에 맞게 뭔가, 뭐였죠? 뭐 이렇게 종이 그 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쓰든지, 이거 뭐 너무, 몇십만원짜리 이 신발을 만들어 팔면서, 달랑 이런 거. 예전에 아식스 같은 경우는, 인젝트 모델인 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슈키퍼 같은 것들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디다스 고가 제품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 슈키퍼들이. 뭐 그런 거를, 저것도 사실 슈키퍼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원가상으로는 몇십원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몇십원. 몇십원 몇백원밖에. 저거 뭐 제조사에서 납품받, 나이키 납품받은 1년에 뭐 5개, 10억개 이렇게 납품하면 그 정도 신발 팔릴 텐데, 이것보단 100번 낫겠죠. 그 정도로 만들면 뭐 제조사에서 원가를 엄청 절감해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이러한, 그러니까 에이지스터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이 에이지스터드를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신는 게 최적이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HG를 인조에서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본에서는 이게 HG로 나오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HG가 안 나와요, 이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일본에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인조구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실차기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조구장에 사용해도 돼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신발의 라스트가 이 FG와 FG, AG는 이 HG랑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요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비교해서 이 카메라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두 제품은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이렇게 놓고 봐도 모양이 달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한두 번 신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 앞쪽 부분, 중족 헤드 있는 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신으면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죽 제품이고, 그 다음 여기가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두 제품 다 어떤 거를 신어도 제 발에는 길이상으로 255가 딱 맞아 떨어지고, 발볼도 조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일님이 실착을 해봤기 때문에, 뭐 뒤꿈치 까지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AG인 경우에 신어보면 분명히 앞쪽과 핏감이 다른데, 제 경우에 어느 쪽이 핏이 더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냐면, 물론 HG 쪽이 더 만족스럽게 떨어집니다. 딱 만족스럽게 딱 떨어져요, 앞에.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코의 높이, 이런 것도 차이가 나요, 두 제품이. 요쪽이 이렇게 놓고 보면, 살짝 더 낮아요. 이 흰색 그 HG 쪽이. 이 코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이 조금, 이 카메라 어떻게,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차이가 나고, 이렇게 내려다 봐도, 쉐이프가, 이 AG 쪽은, AG FE 쪽, 여기가 조금 블록 튀어나온 느낌이고, 그 다음에 HG는 여기가 미끈하고, 대신에 여기, 안쪽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곡선이, 여기보다 오히려, 직선에 더 가깝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발볼이 넓은 거냐? 앞쪽이 낮기 때문에 발볼이 넓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핏감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한 제품을, 특정 제품을 계속 신다 보면 결국에는 머릿속에 지워질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좀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 제품은 실착을 하지 않으면 에이지스터드가 주는 전반적인 느낌, 다행히 요즘 운동장이, 요즘 올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아서, 지금 12월까지는 제가 저희 구독자 모임 하는 운동장에서, 거기가 인조단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다음주 정도 되면 도착할, 다음주 도착하려나? 판타폴라 라자리니 에이지 두 가지 제품을 실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착을 하는 영상을 이거는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때 다시 이제 두 제품상의 차이를 또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드릴 것이고, 지금 신어본 바로는 어쨌든 미세한 핏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에서 경기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이키 축구화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저희 후님도 며칠 전에 영상, 개인적으로 영상 올렸지만, 거기 보시면 그 마지스타 오프스인가요?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하이퍼 베놈도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아웃솔 이 바닥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서 어딘가 수선을 맡겨서 내년에 좀 다시 신을 예정이긴 한데, 그 제품에 이어서 이 제품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작년까지 어떤 어퍼의 이런 특징들은 작년에 나왔던 8보다는 제가, 저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8을 뭐 저희가 리뷰 보신 분 아시면, 제가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8을 구입했는데 유니스포츠에서 쓰던 제품을 보내왔죠. 그래서 반품을 시키고 환불을 받았는데, 그보다는 이게 이 어퍼의 구성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좋다고 보고, 요거를 길을 들여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핏감만 괜찮다고 하면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번 주부터 아마 제가 일단 운동장에 갖고 나가서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지금 제가 운동장에 빌려놓은 상태여서, 구독자 모임에 그 중간중간에 이 제품을 신고 한번 착화 테스트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에 감각이 온전치가 않을 수가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캥거루 가죽이니까 어쨌든 온도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인조 가죽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거는 어째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할 때 느꼈는데, 일단 되게 제가 운동하는 곳들이 아침 가면 이제 그 이슬이 내려있고 그 이슬들이 살짝 얼어있어요. 얼어있기 때문에 그 살짝 얼은 이슬 위에 이제 TFR을 신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TFR의 그립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이 지금 그 약간 살얼음 위쪽에서 이렇게 공이 스핀이 걸리는 상황이 많아져서 미끄럽게, 그게 조금 아무 아침에 운동할 때 애를 먹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핏감, 뭐 그러니까 런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스프린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패스 연습을 할 때 대강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거는 체크 가능할 거기 때문에, 또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이에 이제 AG 리뷰가 아마 실착 리뷰로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착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영국 프로다이렉트에서는 지금 이 제품들이, 이게 이제 최초의 출시 런칭 모델이었, 런칭 컬러였죠. 이 컬러가 런칭 컬러였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나이키가 충분하게 신발을 한 번에 공급, 제조사, 이게 인도네시아인가요? 지금 베트남으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한 번에 공급받지 못해서 이게 런칭이 된 직후에는 매진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재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지금 나이키가 어쨌든 사일로에 그 각 사일로마다 지금 컬러를 다양하게 내는 거를 뭐 푸마나 아디다스가 매달 내는 식으로 그렇지 하질 않고 컬러 수를 되게 줄여놨죠.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신발이 출시 직후에는 매진이 됐다가, 에이지가 사전 예약 주문 프리오더에서 매진이 됐다가 다시 나이키에서 공급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유니스포츠의 관세 부담을 안고 산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다이렉트는 요 제품인 경우에 나이키가 프로다이렉트와 협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프로다이렉트로 주문을 하면 그 이 제품에 대한 주문은 나이키 유로로 들어갑니다. UK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이키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데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영국의 배송 대행지를 써야 되거나 하는 따짐이 있는데, 배송 대행지를 쓰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부가세 할인을 또 못 받습니다. 부가세 할인을. 그러니까 배송료가 무료가 돼. 14파운드의 저렴한 배송 그게 있긴 한데, 페덱스 이코노미가 그게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게, 그걸 쓰게 되면 14파운드밖에 안 돼. 큰 부담이 안 되는데,
대신에 영국으로 배송을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EU 지역으로밖에 배송을 못하기 때문에 EU 내 지역과 영국 지역으로만 배송을 시키면 배송료가 무료가 되는 대신에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19.7% 정도에. 그러니까 210파운드, 200파운드 정도, 180파운드 정도 되면 20% 하게 되면 한 3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원 정도 이상의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약점이 있고, 배송 대행지를 거쳐야 되니까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약점이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제품을 그냥 그대로 유니스포츠를 통해서 샀고, 다른데도 지금 파는 중이 모르겠는데, 일단 나이키가, 지금 나이키 온라인 판매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여서, 제품들이, 이런 에이지 제품들이 영국 내 주요 축구 용품점들에도 거의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프로 다이렉트 밖에 안 됐고, 러베리나 스포츠 다이렉트 같은 데도 공급이 안 되어 있었고, 영국 현지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JJB 같은 데에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이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에이지보다 아무래도 영국 같은 경우는 SG, FG, 그런 타입이 일반적이니까, 스터드 있는 축구, 워낙 이제 거의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천연대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아서 아마 거기도 이제 많이 안 들어갔긴 한데, 사실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키의 이제 머큐리얼 베이퍼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에이지가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다양한 제품들이 풍부하게 공급이 됐고, 할인율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TF가 아니더라도, 나이키 에이지, 요런 형태의 에이지, 모키를 갖고 있는 걸 신고 싶다. 이 GT는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 스터드에서. 이전에, 뭐, 스터드의 소재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에이지를 신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런 쪽면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이다. 뭐 금액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내는 AG가 안 나오는 대신에, 뭐, FG 아니면 선택지는 이제 HG인데, 제가 아까도 뭐, FG 스터드를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두 제품의 플레이트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HG 플레이트는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랑 달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랑도 물론 완전히 다릅니다. 그니까, 다시 말하지만, 축구화는, 지금은 제조사가 완벽하게 최소 4가지 이상, TF를 치면 5개, IC를 치면 6개 이상의 스터드 타입, SG, FG, HG, AG, TF, IC 요 기본 6가지 조건으로 똑같은 어플을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동하는 환경에 내가 맨땅에서 하냐, 천연잔디에서 하냐, 인조잔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확실히 브랜드들은 거기에 많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HG는 어쨌든 맨땅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드의 소재도 이런 제품들과는 마모도가 다른, 그러니까 스터드 소재 자체가 강성이 다른 소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터드의 모양과 소재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AG 플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HG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 솔 플레이트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본 애들 되게 똑똑해요. 이런 걸 보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플레이트 자체 소재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두께도 다르고, 보시면. 그니까 이 두 개의 소재가 다르게 되면 당연히 신발 바닥에서 전달되는 스터드의 느낌, 아웃솔 플레이트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니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본인의 환경에 맞는 축가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G 플레이트가 아닌 HG 플레이트를 갖고 있고, 스터드로도 라운드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 HG는 인조구장에서, 우리나라 3세대 이상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이유는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해요. 그 다음에 스터드가 블레이드 타입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는 페리미터 스터드는 실제적으로 큰 작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FG 모델처럼 오버그립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오버그립 발생되지를 않으면 기본적으로 발목, 무릎, 허리의 관절에 부담이 적고, 스터드가 부러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발 전체의 부담. 그 다음에 이 TM4와 GT가 제일 다른 점을 신어보면, 지금 약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GT인 경우에는 신게 되면 뒤쪽에
힐크럽 쪽에서부터 뒤쪽 아킬레스 올라가는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아웃솔 힐 쪽에 당김 현상이라 우리가 보통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걸 안 하지만, 중요시하긴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킬레스 건염,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의 상당수가 아킬레스와 발 뒤쪽으로 연결되어, 아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너무 단단하거나, 텐션이 너무 강하거나, 타게 되면, 여기 너무 뒤쪽에 하면,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킬레스 건,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신경,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 구조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아킬레스가 심하게 당기면서 이 텐션이 단단해지고 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높고, 그 부상들이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위예요. 아킬레스건하고 이 족저근막염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왜 치료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할 때도 아킬레스와 족저의 아치의 그 작용, 근육 움직임의 작용들은 다 일상생활에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팔이 부러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면 팔을 아예 안 쓰니까 치료기간이 짧아지는데, 아킬레스나 족저근막염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계속 쓰는 부위여서 치료가 어려워요. 전철 타고 다니시면 하루에 몇만 보를 걷고, 뭐 이제 5천 보를 걷고 1000만 보를 걷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내가 걷는 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에는 계속 무리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매를 가셨다가 딱 축구화를 신어봤는데 자신에 맞는 사이즈 딱 들어갔을 때, 보통 크게 신으면 그게 없어요. 길이가 남기 때문에. 딱 맞게 신으신 분들은 축구화를 여기 발 뒤쪽에서부터 당김 현상, 위쪽으로 딱 그 신고 나면 이 발 뒤꿈치 종아리 근육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져보셔서 이게 텐션이 너무 단단해졌다 그러면 그 축구화 신으시면 안 돼요. 본인의 발에 잘 안 맞는 축구화가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해지면. 그게 어느 정도 신으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축구화가 아예 아닌 거를 찾는 쪽이 본인의 몸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축구화 구입하실 때. 오늘은 그 나이키 TF9AG 이 제품의 이제 기본적, 여기에 뭐 팟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TF9에 대한 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뭐 인솔이든 뭐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사실 큰 뭐 비교를 할 만한 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은 요 제품 자체로서 AG 스터드가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늘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는데, 이렇게 달아보면 200g 정도 나와요. 무게가 HG는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달아보면 40g 정도 HG가, 그 다음에 이걸 달아보면 이거는 무게가 싸구려 다이소 저울 기준으로 200g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g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0g은 전체 무게에서 200g에 치게 되면 약 한 20% 이상의 20-25% 정도의 무게감. 실제로 이렇게 약간 들어봐도 이쪽이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게에 민감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라. 저는 사실 뭐 무게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어서, 똥발이라서 그런지 크게 뭐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뭐 이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하는 스터드가 다르게 되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럴 경우에 플레이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전반적인 착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맞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축구화를 잘 신으시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뭐 이런 뭐 팟들 종류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발이 잘 맞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솔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걸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 두 축구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세한 착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스트가 다름으로서 그 부분은 반드시 매장에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셔서 뭐 나이키 직원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키 관련된 계신 분들은 뭐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제품 다 인조구장에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건 인조구장 특화되어 있고, 이건 특화되어 있진 않지만 인조구장에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아, 두 배에 대한 해당되는 가격을 주고 이걸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살 것이냐는 건데, 그 중에서는 그보다 앞서, 또이 FG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G는 FG랑 동일한 라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아, 이 HG 라스트와 이 라스트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이걸 사셔도 충분하다. 예. 240g의 무게도 지금 기준으로는 뭐 200g대 이제 근접한 가격, 200에서 210g대 축구화들이 요즘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조금 무겁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아마추어들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어서 무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핏감과 그 다음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 뭐 내가 40만 원 가까이를 쓸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20만 원 정도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겠다 하면 이 제품을 쓰셔도 되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라.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한 실착, 에이지 스터들의 전반적인 착화 감을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이 컬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해외 외국에서는 이 제품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TMF가 구입하신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실착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